선생님은 이 건강한 물 연구를 얼만큼 해오신 겁니까? 그 세계 물 포럼이 우리 대구에서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그래 한 12, 13년 정도 됐죠. 우리 지역의 페놀 사태 때문에 구미에서 났던 사건. 네네네.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저한테 결정적인 좋은 물 마시기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물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물은 그 네 맛도 내 맛도가 아니라 아예 무미 아닙니까? 한자어로. 맛이 없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맛을 좀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물 맛은 다릅니다. 달라요? 네. 저 다 똑같던데. 실제로 이제 물은 어떻게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수돗물 이전에 각 지역에서 나던 지하수라든지 샘물이라든지 운물물들은 물 맛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토양에서 생산되느냐에 따라 갖고 물 맛이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 사람 입맛에도 영향이 있지만 네? 실제로 물맛이 다르죠. pH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독일에서는 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네네. 그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맛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물이 산성이냐 알칼리냐는 걸 구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칼리수가 몸에 좋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광고에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의 7.4의 pH를 맞추기 위해가 몸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7.4 이상의 물을 알칼리수라 그러는데 보통 8에서 8.8까지 사람이 음용하는 알칼리수입니다. 그게 물이 좋다고 그러죠. 알칼리수가 좋다. 7.4보다 올라가면 그렇죠. 맛있는 물이네요. 네네. 건강한 물이죠. 맛있고 건강한 물. 예, 건강한 물이죠. 예. 선생님 한때 예.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생수가 있었어요. 네네. 굉장히 가격대도 뭐 좀 높은 편이었고 사실은.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 좋은 물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많이들 섭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물들이 없나요? 이제 미네랄 총량도 우리나라가 한 60 정도다 하면은 수입한 물에는 한 3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제 외국의 그 유수한 생수보다도 미네랄이 훨씬 더 많은 물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그래서 시민들은 그 물을 권리가 있는 거죠. 자원이니까. 예. 충분히 그 물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1년 365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 한수위 건강하고 안전한 물로 내 몸에 새로운 활력을 채워넣는 건 어떨까?